이번 영상에서 소개할 것은 포토샵으로 간편하게 개체를 분리할 수 있는 도구 소개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채색하기 전에 스케치나 스캔한 그림의 개체를 분리하여 레이어를 만들어내기 위해 필요한 자동 선택 도구와 올가미 도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은 앞서 소개한 도구들의 사용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 이 도구들이 가지는 프로그램적 방법은 대동소이합니다. 때문에 사용 방법 또한 비슷한데요. 일반 자동 선택 도구의 경우 화면과 같이 컨트롤 쉬프트를 눌러 제거하고자 하는 영역을 꼼꼼하게 선택한 뒤 컨트롤 쉬프트 I를 눌러 영역을 반전, 그리고 컨트롤 C나 원래 자리에 붙여넣기 하기 위해서 컨트롤 J를 눌러 개체를 복사, 붙여넣기 하는 방식으로 작업합니다. 빠른 선택 도구는 선택하고자 하는 개체를 붓으로 칠한다 라는 느낌으로 브러쉬를 드래그하면 화면처럼 개체가 자동으로 선택이 됩니다. 개체 선택 도구는 화면처럼 개체를 드래그하면 자동으로 한 덩어리의 개체를 판별해 영역을 잡아주게 됩니다. 다만 자동 선택 도구들의 경우 저번 영상에서 언급했듯 개체가 떨어뜨리고자 하는 배경과 애초에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면 선택 영역을 잘못 잡기도 하고 선택한 개체보다 미세하게 배경을 포함시켜 잡는 등 사용에 조금의 불편함이 동반합니다. 때문에 전 영상에서 잠깐 언급했듯 올가미 도구와 같이 사용을 해줘야 하는데요. 화면처럼 자동 선택 도구로 개체를 선택한 뒤 원하지 않던 영역이 선택되었거나 원하는 영역보다 선택이 덜 되어졌다면 올가미 도구를 사용해 쉬프트를 누른 상태로 원하는 영역을 더 선택하거나 Alt를 누른 상태로 필요없는 영역을 제거해줘야 합니다. 이처럼 한 가지의 기능만으로 완벽하게 개체를 분리시키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올가미 도구로 처음부터 신경을 써서 섬세하게 개체를 선택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동 선택 도구로 대략적인 개체의 영역을 선택하고 올가미 도구로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부분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작업해야만 하죠. 하지만 이보다 더 깔끔하게 더 손쉽게 개체를 배경과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보다 깔끔하고 빠르게 개체를 분리할 수 있는 포토샵의 셀렉션 기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